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를 고심해온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에 맞선 반윤 노선을 견제해온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나경원 전 의원에 이은 불출마 선언인데요. 당대표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3월 8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현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행보와 관련해서는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됐지만 정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른바 당내 친윤 세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친윤 세력과 갈등이 더욱 고조됐는데 당원 투표로만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유 전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승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가 더욱 굳어지게 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